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주선태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9일 본격적인 이 선거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모든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경방송이 진주시장 선거 유권자들에게 후보 검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가한 두 후보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오른편으로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 초청된 두 후보께서는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 자리 배치와 함께 후보의 소개,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선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정책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후에 정책 상호 토론을 두 차례 갖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통질문은 2분, 정책 상호 토론 답변 시간은 질문 포함 3분입니다. 다만 질문 시간은 최대 1분으로 제한하며 답변자가 질문 요지를 벗어날 경우 최대 20초에 한해서 재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제한 시간 10초 전에 경고음이 한번 울립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출마의 변을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경호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기호 1번 한경호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의 고통을 잘 이겨내신 시민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점차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정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근 30년을 무능하고 부패한 보수 정당 출신의 시장들이 장기 집권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진주가 발전이 더디고 전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한경호는 진주를 지켜야 되겠다. 진주를 살려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이번에 진주 새로운 시작, 진주를 확 바꿀 새로운 희망 한경호라는 슬로건으로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진주가 확 바뀝니다. 경남도지사 근한대행, 공공기관 CEO 출신, 행정전문가 한경호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7초 남았는데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 조규일입니다. 저는 4년 전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시장에 당선되어 부강한 진주와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공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주의 격에 맞는 꽃거리를 조성하고 밤이 안전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2027년 서부경남 KTX가 운행되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패싱 현상이나 빨대 효과의 부정적 요인도 염려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의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관광자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기는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경남 내에서 동부와 서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서부경남 진공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의 탄탄한 자생동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확실한 대응책은 도청의 진주 환원입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카이와 계약을 맺고 회전익 시험비행센터를 이반성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비행센터는 미래 유망산업인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UAM 생산기지를 유치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진주시를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조규일이 시작한 부강한 진주, 조규일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예, 이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이 서부 경남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경남도청 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조규일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경남 내부에서 동부 서부 간의 불균형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대응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서부 경남에 별도의 산업 전략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우리 서부 경남에 항공우주청 개청 의지를 밝힌 만큼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사천의 국제공항 승격, 혁신도시 시즌2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남도 차원에서도 도청의 진주 환원 추진, 바이오, 항로와 실크 산업의 지역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날아다니는 자동차, UAM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경남도청 환원 전략입니다.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에는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우선 경남 동부, 서부 간의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 격차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도청의 진주 환원입니다. 더군다나 특례시가,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은 인사, 재정, 인허가권에서 준광역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남 도청 소재지로서의 기능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진주로의 도청 진주 환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도청 진주 환원은 제가 재작년부터 신년사에서 주장을 했던 바고요. 또한 지난 2021년 3월에는 도청 환원 시민운동본부도 결성된 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경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도청 진주 환원은 제가 이번 시장선거 제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진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도청 진주 환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1925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이전된 도청을 다시 우리 진주로 찾아와서 우리 진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되찾고 진주 시민의 자존심을 해부하는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차원이기도 하고요.
둘째, 불교의 메가시대 추진이나 최근 장원 특례시 지정을 등으로 우리 서부 경남이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청을 진주 한옥으로 해서 서부 경남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또 그와 병행해서 경남 전체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진주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이나 바이오 항로화산업, 문화관광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 진주가 교통물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할수록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닦는 것이 경남도청 진주한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 한원을 위해서는 도청을 왜 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진주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되고 있는 도청하는 추진본부를 뭐 학계, 노동계, 상공계 이렇게 다양하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시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한동안 이 제조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산업 구조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항공 우주 산업과 혁신도시가 이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에게 이 항공 우주 산업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 전략을 비롯한 이 산업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한경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사회자 말씀대로 우리 진주의 산업 구조가 너무 영시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82%나 되는데 우리 제조업은 11%에 불과해요. 물론 우리 진주가 변변한 뭐 중견 기업도 없고 주력 산업이 실크나 제지, 화공, 농기계 이러한 영시한 전통 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GRDP가 18개 시군에서 우리 진주가 17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진주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고 지역 인재가 앱으로 유출이 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0년간의 진주 시민의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 육성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에 우리 진주를 항공우주 특별시로 움직이겠다. 그런 공약을 제시했고요. 항공우주청을 우리 진주와 사천의 경계지점에 유치하고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도심 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는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특별시로 응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도시 문제는 뭐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11개 입주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연계기관 한 약 20개 정도를 우리 진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 있는 뭐 복합문화도서관이나 복합핵심센터 조성 등을 비롯해서 정류 여건을 좀 대폭 강화하고 또 핵심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교육 여건 개선 그리고 산학력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핵심도시 활성화 관련해서는 역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1개 공공기관 장들과 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서부 경남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청 설립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항공우주청 청사 개청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연구기관 그리고 시설을 우리 서부 경남으로 이전을 시키거나 신규 개설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연구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내적으로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이 개청이 되는 그 위치와 무관하게 이러한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에 나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교통여건, 그리고 문화생활여건도 아울러 잘 갖추도록 해야 하고 항공우주청 관련 시설, 지역대학이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과 함께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발전은 우선은 내려와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이미 복합혁신센터가 공사 중에 있고요.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마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대학, 기업과의 클러스터 형성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로 이전될 경우에는 우선은 항공우주산업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 11개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이 또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가 서로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상호 토론입니다. 토론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면 상대 후보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질문이 가능하며 첫 질문 1분, 재질문 20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이 정책 검증이므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인신 공격이 있을 경우 역시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은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꼭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한경호 후보에게 질문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걸리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 후보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진주집이 아닌 서울집을 처분했다는 것과 재산신고 축소 의혹으로 진주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의 재산신고가 4년 내내 가액 변동 없음으로 기재되어 축소 신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 공직자로서 살아온 조 후보께서 재산신고, 특히 부동산 신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강남 소재 아파트 가격이 4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법 위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산 신고 축소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님의 정확한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기일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정책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적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말씀 중에 서울집을 처분했다고 하셨는데 서울집 처분이 아니고요. 진주에 있는 집을 처분했죠. 서울집의 경우는 20년 전에 제가 구입을 했고 10년 전에 재건축을 통해서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경남도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서부 부지사가 됐고 서부 부지사가 되면서 나오면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진주에 거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작은 집으로 애들을 전세를 옮기고 또 저희들이 그 남는 차액으로 진주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적 차원에서 한 30번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를 했죠.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는 1인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지 말라라는 처분을 하라는 그런 식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집과 진주집을 두 집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을 계속 전세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애들을 원래 집으로 복귀를 시키고 진주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 애들이 복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재산 신고를 하는 기준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결국은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소명 요구가 오면은 소명 요구를 하고 필요한 자료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조규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한 후보자께서 지난 2020년에 국회의원 출마 당시에 총 1,000명 이상 대기업 2개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이번에는 진주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대기업 계열사 2개수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기업 계열사 2개수를 유치를 하시겠는지요? 아마도 작은 기업의 계열사 2개 유치는 아닌지요?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진주가 대동공업 핸풍 이전 이후에 사실 그 변변찮은 중견기업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무림 페이퍼 등 한 300명 정도의 기업체가 있는데요. 우리 진주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어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 계열사 공장 유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진주가 삼성, 효성, LG 등의 그런 창업자들이 지수 초등학교에서 같이 그 동문으로서 졸업한 그러한 인연을 계기로 해서 세계 기업 중심으로 많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과 접촉을 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열사나 공장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진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GRP가 사실상 꼴찌인 진주를 경제를 활성화하신 그러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진주시가 예전 전임 시장님들부터 네. 그런 지수에 연고를 둔 네. 대기업의 추진을 이때까지 해왔죠. 그런데 네. 지금은 3세, 4세 경영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전임 시장님들도 이 하지 못한 그 일을 3세, 4세 경영에서 하시겠다. 저는 그런 감성팔이로는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UAM 시험비행센터를 일단 이 건립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향후에 UAM 날아다니는 자동차 의 생산 기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 한 후보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뭐 LG, 삼성, 효성에 가면은 해줄 거다라는 막연한 그런 예. 대책으로는 어렵다고 예.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내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 진주가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시장 국회의원들 공직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겁니다. 그 책임은 시민이 아니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사고가 다르게 시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시장이 되는 건데 그게 잠깐만요. 순서를 조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여당 야당은 뭐 구분 있겠습니까? 이번 순서는요. 말씀을 토론 순서를 예. 바꿔서 계속 안 되지.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조길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안쪽으로 질문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예, 예. 시작해 주십시오. 한 후보가 공약하는 내용 중에서 진주 사천간 국도 노선 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 진주를 통과하는 국도가 3호선과 33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3호선은 고성에서 출발해서 우리 그 사천읍 우리 가자동으로 오는 그게 3호선이고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노선이 33호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천읍에서 우리 진주 가자동까지 그 노선 현재 노선이 3호선과 33호선이
공동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선에 그 3호선과 33호선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노선이 상당히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3호선은 그대로 두고 삼천포에서 올라오는 그 33호선을 외곽으로 좀 하나 분리해서 새로운 국도를 확보를 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네.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도 역시 전임 시장 때들님들부터 해서 몇 차례 우리가 시도를 해왔고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분리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의 공약은 저는 어렵다고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그게 뭐 막연하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답변 시간. 예, 지금 답변 시간이니까. 예, 기존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기존 노선을 확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도 국토부에 확인한 바로는 기존 노선은 고속도로가 그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확충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33호선을 분리시켜서 노선을 만들자는 건데 그게 왜 타당성이 없고 BC가 없습니까? BC가 낮더라도 그런 저희들이 얼마든지 교통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걸 우리 도길 시장께서 후보께서 그걸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걸 마치 뭐 그 추상적이라 그렇게 답변한 건 곤란하시죠. 네. 예, 다음은 이제 한경호 후보 질문 시간입니다. 아,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조길 후보의 지난 4년간 시정은 뭐 나름 성과도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도 불만을 좀 이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조길 후보께서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들이 제대로 결지를 못 맺었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 주요 역점 시책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 육성과 유치가 다소 미흡했다.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됐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실패했다. 또 그리고 난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사업에 대해서 한 후보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사업, 선도기업 유치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무슨 일자리 창출을 단기간 일자리로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 일을 많이 했죠. 어르신들 일자리가 3,400개에서 5,400개로 늘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 시만의 일자리를 1,000개를 늘렸다. 그런데 이 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는 그거보다도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UAM 시험비행센터를 이반성에 건립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향후에 우리 시에 UAM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향후 30년 내에 1800조 시장이 된다는 그 UAM 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진주시가 UAM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도시와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많은 도시들이 이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서 되는 도시는 불과 몇 개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1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요. 또한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진주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 처음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저는 서울로 확정을 한 것은 이거는 문화분권 차원에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목적 문화센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상 중인데 보상 협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50곳의 이 협의 중에서 25곳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이제 정책 상호 토론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 드리면서 좀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에서 진주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반대로 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이 진주 원도심 상권이지만 지금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해소가 우리 진주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선화산 터널과 제2금산교 건설을 조기에 건설해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접근성 강화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낙후 지역인 상봉이나 평거, 상대, 하대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구도심의 상징적인 지역인 중앙시장과 농계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그 중앙시장 2층에는 많은 그 공간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우리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각종 단체, 협회 이런 기관들을 입주시켜서 우리 진주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계시장 주차장을 현재 2층이나 3층으로 확충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고도 제한도 가능하면 풀어서 아파트 신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도청 자리를 구시청 자리에 배치해서 그러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입는 업종이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현재 4,500 규모를 좀 확대를 시키고 우리 소상공인들부터 인기가 있는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그러한 소상공인들과 시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 지역 같으면은 이제 옛날에 원도심으로 일체화되어 있던 것이 5개, 6개 부도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도심 입장에서는 활기를 다소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선 원도심으로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시에서 2019, 2020, 2021 해서 도심 재생 사업이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이 한 920억 정도가 되는데 920억 정도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거점이 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충분한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또한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와 다름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게 하고 그 관광객이 원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심과 원도심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빼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 봅니다. 그래서 선악산 터널을 개통을 한다든지 제2금산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서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 시비만 해도 18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 순수 시비 자체로는 창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겪은 고통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에너지에 비하면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일 거고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26조
이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 빠진 부분은 다시 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 말씀하신 육성자금, 예,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가운데 문화와 체육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주는 오래전부터 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스포츠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같은 위상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규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는 문화예술도시로 알려져 있죠. 1949년에 지방예술제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개최를 하고 세계적인 축제인 남강유등축제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기도 한 쾌거를 이뤘죠.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품격을 더 높이려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더 확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설립을 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내에서 거점 역할을 할 유등전시관, 비거전시관, 문화관, 문화센터 이런 사업들은 지난 4년간 행정적인 절차를 잘 완료를 하고 일부는 상당히 완공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일부는 아직 3,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서부경남 KTX가 개통되기 전인 2028년 이전에 이 사업들 완공을 꼭 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도 우리 진주 그동안에 축구, 씨름, 조정 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체육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야구 동계훈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프로야구협회하고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금산 지역의 와룡 송백지구의 파크골프장 이 파크골프장들을 앞으로 시내 전역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장애인 문화체육시설 이것도 예, 완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경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진주가 찬란한 문화예술의 보고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잘 엮어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공약에 합천에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우리 진주로 유출해서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문화원이 별도의 독립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청사를 확보해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성률을 국보로 환원하는 걸 비롯해서 진주성 복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행평운동을 비롯한 진주정신 개성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의암별제 유등축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도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진주에 많은 그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 경험을 좀 확대해서 좀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서는 좀 전에 그 조 후보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진주를 파크 그라운드 골프의 그 메카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동부 오계면에 주민들이 공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 스포츠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성이나 반성에 종합 스포츠 시설을 만들고 야구 전용 구장도 새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와 연계가 있는 씨름 배구 실업팀도 육성하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진주 시민 축구단을 좀 제대로 활성해서 우리 경남에 경남 도민 그 축구단하고 우리 진주 시민 축구단 두 개의 프로 팀이 같이 공존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체육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경방송이 마련한 6.1 지방선거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정책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1분 질문자가 주도권을 갖고 2분 답변합니다. 이 1분과 2분 답변 총 3분 안에서 재질문과 재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질문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한 꼭지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고 또 과도한 비방이나 의혹 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첨 순서에 따라서 조규일 후보에게 주도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해 주십시오. 한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네. 남강 고수부지 전면 재정비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중에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로서 남강변에 많은 문화 체육 시설을 건립 중입니다. 예를 들면 수상 레포츠 센터를 설치하고 남강의 유람선을 이렇게 운영을 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도 역시 포괄을 해서 진주성에는 옛 관할을 복원을 하고 진주대책광장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촉성로 건너편의 다목적 문화센터도 역시 건립 중이고 유등전시관, 비그 테마공원 이런 이 관광적인 요소, 기존의 체육시설에서 관광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동 지역에는 그동안 볼모지였는데 자전거 도로 그리고 산책길을 만들고 야외 무대도 만들었죠. 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난강 둔치 전면 재정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그 조 후보께서 열심히 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진주의 난강 쪽으로 많이 다녀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조 후보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선거차 주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특히 평구동 쪽에 고수부지 쪽에 가보면 시민들께서 이 시설은 잘 해놨는데 참 공간은 되게 넓고 괜찮은데 큰 나무가 없다. 제대로 쉼터가 없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그 뭐 화분을 조성한다든가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면서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간만 넓고 훤하게 그냥 트여 있는 뭐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공약 연 것은 지금 우리 조 후보께서 참 열심히 해서 그런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는데 그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적인 레저 시설이나 정원 시설, 뭐 체육 시설 그런 공간들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막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더 보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저 한 후보님 그 아십니까? 이 저기 둔치에다가 나무를 식지 않은 거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뭐 우리 저쪽에 그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지금은 예, 국토관리청이 예.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청에서 큰 나무 식지 않은 거 이거 허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좋은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경호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1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조 후보께서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또 드립니다. 시외 버스 이전하고 복합 여객 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뭐 다소 예민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최근 진주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중에 부지 조성 공사를 해서 2025년도에 완료하겠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동안 4년 동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 동력이 상실이 되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속도를 내겠답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랜 진주의 민원 수건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구하는 게 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의 그런 지연 사유와
네,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사업 한 후보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2012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 사업이 행정적 절차를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상당히 더디된 면이 있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한 것이 2017년 7월입니다. 그리고 이 2019년도에 돼서야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9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지만은 또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2018년도에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절차는 전부 다 도청에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개발구역 지정 신청이라든지 또 개별 계획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 내용들이 지금 약 한 4년 정도 조금 지나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큰 사업에 비해서는 이 행정 절차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그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진주시에 많은 이 서로 협조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절차를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진주시가 관여해서 절차를 진행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 그래서 진주시가 미적거렸다. 그거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일부에서는 어떤 저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분 때문에 이게 더디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거기 여객터미널 지금 장대동에 있는 여객터미널의 지분을 그분은 한 16% 17%밖에 소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한경호 후보님께 질문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조보께서 시내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그런 연구가 없다, 그런 뭐 의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내버스 중공용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제도가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항목별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줄여서 회사 이익을 가져가는 등에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시민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나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까? 시내버스의 주인은 기업인이나 지역유지가 아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더 좋은 제도를 바꾸자는데 왜 진주시에서 예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진수씨가 주도가 돼서 토론을 거치고 공청을 해서 시내버스 중공용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예, 조기열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객 자동차 터미널 관련해서 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마도 우리 저기 민주당 쪽이거나 한 후보 측에서 그 의혹을 부풀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예.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예, 예,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중공영제 사실 중공영제는 뭐냐 하면은 사후에 정산을 해서 그 시내버스 업체가 사용을 한 비용을 전체를 다 사후에 보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진주시가 하고 있는 사전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 요거는 사전적으로 총액을 줘서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이 회사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회사의 자율 경영 의지 그리고 경영 합리화라는 요인을 이 제도 안에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진주 시민의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고요. 중공영제를 하면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후 정산에서 100% 받기 때문에 무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운전사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연비 개선을 위해서 더 좋은 기계를 시내버스에 장착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
나중에 쓴 것을 전부 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누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 회사 경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방망 경영에 대한 그 비용은 누가 되겠습니까? 진주시 보고 되라는 거 아닙니까? 진주시의 돈은 그건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시민 그리고 일부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게 하느냐 맞는 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진주시는 준공영제보다 더 좋은 표준 운송 원가제 이거를 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진주시가 지난해에 전국 신선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약 한 5,700만 불 수출한 거 아시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민선 7기 들어서 농산물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 수출 포장재, 선별재 지원, 뭐 이런 다양한 행재정적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 내에서도 신선 농산물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은 지금 5,700만 불 수준인데 임기 내 1억 불까지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우리 진주가 그 신선 농산물 수출을 그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뭐 딸기, 뭐 파프리카, 뭐 이런 그 피망, 그 풋고추 이런 많은 품목들이 전국적으로 또 재배 품목도 많고 수출을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5,700만 불의 그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그게 1억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선 농산물의 규모는 시장 개척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신선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또 바이어들 초청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 금액 물량 그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5,700만 불 1억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경남도청 그 농산물 수출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경남도의 신선 농산물 수출이 한 2천만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92년, 3년 그때인데 우리 조 후보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농산물 수출을 제청했죠. 우리 경남의 농산물 수출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때 목표가 1억 불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2,300만 불 농산물 수출이 1억 불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하고 시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진주시의 신선 농산물 수출물 최소한 1억은 2년 내에 가능하다. 그런 뭐 여건이나 시장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주 지역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잘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후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앞서 출마의 변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조규일 후보에게 먼저 발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주의 미래를 위해서 시정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부강 진주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로지 진주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로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명성을 드높일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2021년 국토부 주관의 대한민국 도시대상 전국 1위 도시 선정,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는 우리 시에 전례 없던 성과로서 진주시의 도시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완성해야 할 진주시 수건 사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서부경남 KTX 개통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재선이 된다면 민선 8기 동안 도청 진주 환원을 추진하고 다가오는 항공 우주 시대를 대비하여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UAM 산업의 메카로 진주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진주만의 독특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주를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조규일은 준비된 시장, 일 잘하는 유능한 시장, 여당 시장으로서 시민의 열망과 희망에 오로지 성과로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와 소통하며 더 큰 진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보다 더 나은 진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강진주 시즌2를 적극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네, 성원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경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한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요? 제가 34년의 공직 경험과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우리 진주시정은 35만 시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1,600명의 공직자 자신을 위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5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현안이나 수금 사업들이 전체 시민들의 바람보다는 특정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주시의 코로나 확산 대응 미흡, 최근에 조 후보의 진주집 처분, 강남 아파트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볼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개선할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권도 5년 만에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30년 동안 보수 정당의 시장들이 장기 집권해 왔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요? 이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경호는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소신껏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특정인의 눈치는 보지 않겠습니다. 경남도지사 근한대행, 공공기관 CEO 출신의 행정 전문가, 더 나은 한경호, 더 준비된 한경호,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한경호,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엄중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서경방송이 마련한 진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소신을 들으셨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서 성의껏 임해주신 두 분 후보자께도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정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